박스를 개봉합니다. 박스의 상단 부분을 먼저 제거합니다. TV를 전면으로 눕히고 하단부의 상자를 제거합니다. 이제 병밀착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박스를 개봉 후에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 전 설치 가이드 시트를 준비합니다. 원하는 설치 위치 높이에 설치 가이드 시트를 벽에 부착합니다. 설치 가이드는 TV의 사이즈 및 윤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에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것은 브라켓이 설치되는 곳입니다. 이제 병밀착 브라켓과 앵커 볼트를 확인하고 앵커 볼트로 병밀착 브라켓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다음 종이 상자를 준비합니다. TV가 거치되는 브라켓을 앞쪽으로 당겨 벽과 이격시킵니다. 종이 상자를 접어서 브라켓과 벽 사이에 고정시킵니다. 다음 지침에 따라 양쪽에 가이드 라벨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에 있는 안전 클립을 잠금 해제합니다.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고 선정리를 합니다. 벽에 틈이 없을 경우 케이블 홀더 두 개를 사용하여 돌출된 볼트에 가이드 라벨을 부착하여 정확한 TV 위치를 파악합니다. TV를 벽걸이 세트로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TV와 브라켓의 가이드 라벨을 맞닿아 위치를 잡고 거치시킵니다. 벽과 브라켓 사이에 있는 종이 박스를 제거하고 안전 클립을 체결한 후에 가이드 시트를 제거합니다. TV의 상단과 하단을 동시에 가볍게 앞으로 누릅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TV 미세 수평을 조정합니다. 케이블을 숨기려면 소매점에서 몰딩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케이블을 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V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기울입니다. 케이블을 추가하는 동안 케이블 홀더 두 개를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완료되면 TV를 뒤로 기울여 간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벽에 착 달라붙은 그림 액자처럼 갤러리 디자인 LG 올레드 갤러리 TV